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고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쉬운 동사로 중국어 문장짓기와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 가이를 가지고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바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바로 개혁하다, 변하다, 바뀌다, 달라지다, 바꾸다, 변경하다, 그리고 고치다, 수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개혁, 개방하다.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맞죠? 자, 바로 가이 같은 경우는 바꾸다, 개혁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막바로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가이그 카이팡. 한 번 더. 가이그 카이팡.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이그 카이팡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동사입니다. 동사를 이렇게 병렬해 놓은 형태예요. 그러면 가이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가이는 가장 기본적으로 바꾸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요, 거는 뭐죠? 거 같은 경우는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이 바꾸고, 거 나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고, 그리고 카이 여는 거죠. 문을 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팡은 무슨 뜻일까요? 팡 같은 경우는 놓다라는 뜻이죠. 뭘 놓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보수적인 것들을 놓아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이그 카이팡은 바로 뭡니까? 개혁하고 개방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한 번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이그 카이팡.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생각도 못했다. 그는 나중에 또 생각을 바꿨어. 생각도 못했어. 그는 나중에 생각을 또 바꿨어. 바로 뭡니까? 변하다, 바뀌다, 달라지다라는 뜻이죠. 자, 생각도 못했다.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바로 没想到. 그렇죠. 没想到. 그 다음에 그는 타 나중에 어떻게 말하죠? 바로 나중에. 저 같은 경우는 시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后来. 그렇죠. 그 다음에 생각을 바꿨어. 생각을 바꾸다. 바꾸다, 改. 그 다음 바꿨어 하니까 이미 바뀌었으니까 먼저 改了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생각, 想法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改了 想法 이러면 되겠죠. 자, 근데 또 바꿨어요. 전에 바꿨는데 또 바꿨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뭘 쓰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요 쓰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没想到他后来又改了想法. 한 번 더. 没想到他后来又改了想法.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 단점을 바꾸지 못하니? 자, 바로 변하다, 바뀌다, 달라지다라는 뜻이죠. 자,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는 니 어떻게 점머. 그렇죠. 그 다음에 점머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상으로 쓰입니다. 점머는 한정으로 쓰이죠. 그래서 점머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동사가 오면 되겠죠. 그래서 바꾸다, 가이 쓰면 됩니다. 그런데 바꾸지 못하니, 우리말은 바꾸지 못하니라고 했습니다. 저 말은 무슨 말이죠? 바꿀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다. 바로 뭡니까? 가능보호입니다. 그래서 가이블리오 이 형태를 쓰시면 되세요. 읽어볼까요? 가이블리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점, 저거 최대한 이러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저거 최대한 너.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你怎么改不了 저거 최대한 너. 한 번 더. 你怎么改不了 저거 최대한 너. 좋습니다. 보시면은요, 주어는 니, 수로는 가이, 목적어는 최대한, 그래 되겠죠. 그리고 점머 같은 경우는 상어입니다. 점머는 상어로 쓰이고 셔머는 한정으로 쓰입니다. 이건 외우십시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문장 끝에 보시면 너가 있습니다. 저 너 같은 경우는 바로 뭐냐면은 의문의 어기를 만들어줘요. 의문의 어기.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의문문 끝에서 의문의 어기를 만들어준다. 그럼 저 너를 빼도 됩니까?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你怎么改不了 저거 최대한 너.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옷을 좀 고쳐줄 수 있습니까?
자, 이 말 같은 경우 보십시오. 이것은 바꾸다, 변경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너는 이것을 좀 고쳐줄 수 있습니까? 이런 형태 우리는 문장을 만들 때 보시면요, 이 말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바꿔볼까요? 너는 나를 도와서 이것을 좀 고쳐줄 수 있습니까? 중국말은 실제로 이 형태, 바로 저 말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너는 나를 도와요. 그리고 나서 너는 뭘 하는 겁니까? 이 옷을 고치는 겁니다. 이 형태 우리 많이 보셨습니다. 자, 이 형태에 맞춰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너는 네 나를 도와서 나를 돕다. 어떻게 말하죠? 빵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좀 고치다. 좀 뭐뭐하다. 고치라는 가입니다. 그럼 좀 뭐뭐하다는 뭐라 할까요? 좀 고쳐달라. 좀 봐라. 좀 쉬자, 좀 공부 좀 해라. 바로 뭡니까? 동사 중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죠? 가이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옷은 뭐죠? 쩌제니이프가 되겠죠. 그래서 쩌제니이프마. 자, 보시면은 니와 빵워 사이에 공간이 안에 비어 있습니다. 왜? 고쳐줄 수 있습니까? 고치다도 아니고 고쳐줄 수 있다. 바로 뭡니까? 능을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기다가 능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자, 왜 저기다 능을 붙이죠? 니 빵워 능 가이가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고쳐줄 수 있다니까. 그런데 왜 저기다 넣습니까? 바로 연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문장은 연동문이기 때문에 연동문에서 상호 위치는 어디죠? 그렇습니다. 바로 첫 번째 동사 앞입니다. 그래서 빵 앞에 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읽어보겠습니다. 你能帮我改改这件衣服吗? 한 번 더. 你能帮我改改这件衣服吗?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의 헤어스타일은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어. 자, 바로 바꾸다, 변경하다는 뜻이죠. 자, 보시면은요, 그의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타더 파싱. 여기서의 파는 일성 파가 아니고 사성 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더 파싱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뭐뭇이 없다, 지금까지 뭐뭇이 아니다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바로 정라이 메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 정라이 메요 같은 거 너무 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줄이죠? 정라이의 라이를 빼고 메요의 요를 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종매, 종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라이 메이오는 종매라고 줄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바꾸다, 가이 하면 되겠죠. 근데 바뀐 적, 바로 뭡니까?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쓰면 될까요? 가이 꾸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가이 꾸어. 자, 읽어보겠습니다. 타더 파싱 종매 가이 꾸어. 한 번 더. 타더 파싱 종매 가이 꾸어.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어떤 습관은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자, 바로 바꾸다, 변경하다는 뜻입니다. 자, 어떤 습관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요시의 시관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바꾸는 것이, 자, 우리말을 보시면 어떤 습관은 바꾸는 것이까지가 바로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쉽지 않다가 바로 뭡니까? 수로가 되겠죠. 그래서 요시에 시관 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가이치라이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왜 가이치라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습관이라는 건 뭡니까? 고치고 나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고쳤으면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고치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뒤에다가 저렇게 복합방향보를 쓰는 겁니다. 복합방향보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방향을 나타내죠.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바로 파생용법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 바꿔서 바꾸는 것을 지해서 유지한다, 시작해서 유지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쉽지 않다 어떻게 말하죠? 메이나멀롱이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메이나멀롱이 이거 외우십시오, 여러분들. 메이나멀롱이 바로 형용사가 오죠. 뒤에 저 형용사를 바꾸시면 됩니다. 메이나멀롱 그렇게 춥지가 않아. 메이나멀하오 그렇게 좋지가 않아. 메이나멀 피아오랴 그렇게 예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有些习惯改起来没那么容易. 한 번 더. 有些习惯改起来没那么容易.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줄곧 사과 품종을 개량해 왔다. 바로 고치다, 수정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말하죠? 우리는 워먼 줄곧 쭉 어떻게 말하죠? is 그 다음에 사과 품종을 개량해 왔다. 개량했다. 뭘 개량했죠? 사과 품종입니다. 개량하다. 읽어보겠습니다. 개량 뭐죠? 사과 품종 빙고 빈종. 자, 읽어보겠습니다. 워먼 is 개량 빙고 빈종. 한 번 더. 워먼 is 개량 빙고 빈종. 자, 보시면은요, 개량에서 저 량 무슨 뜻입니까? 바로 결과보호입니다. 결과보호로 고쳐가지고 더 좋게 만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이것은 시험에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량, 개선, 개진. 바로 뭡니까? 전부 다 고쳐서 더 좋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저 단어 찾아보시면 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개량하다, 개선하다, 개진하다. 개량 같은 경우는 바로 뭘 개량하는 거죠? 사물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개선 같은 경우는 생활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진은 바로 뭡니까? 일을 개진한다, 더 좋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뭐 일, 업무,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워먼 is 개량 빙고 빈종.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가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개혁, 개방하다. 그렇습니다. 바로 바꾸다, 개혁하다는 뜻이죠. 자,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이거, 카이팡. 한 번 더. 가이거, 카이팡. 좋습니다. 생각도 못했다. 그는 나중에 생각을 또 바꿨어. 그렇죠. 바로 변하다, 바뀌다, 달라지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没想到他后来又改了想法. 한 번 더. 没想到他后来又改了想法.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 단점을 바꾸지 못하니? 변하다, 바뀌다, 달라지다. 갑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怎么改不了这个缺点呢?你怎么改不了这个缺点呢?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는 이 옷을 좀 고쳐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바꾸다, 변경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能帮我改改这件衣服吗?你能帮我改改这件衣服吗? 계속합니다. 그의 헤어스타일은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다. 그렇죠. 바로 바꾸다, 변경하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他的发型从没改过. 한 번 더. 他的发型从没改过. 좋습니다. 어떤 습관은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렇죠. 바로 바꾸다, 변경하답니다.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有些习惯改起来没那么容易.有些习惯改起来没那么容易.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줄곧 사과 품종을 개량해 왔다. 그렇죠. 자, 바로 고치다, 수정하다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们一直改良苹果品种. 한 번 더. 我们一直改良苹果品种. 좋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잇.